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 가온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신고가를 보내면서 증시가 확실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꾸준히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물 들어올 때 놓쳐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달라질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가온칩스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장중에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도 업종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향하는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온칩스를 이제 쭉 보면서 뭐 LG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또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5월 8일날 이때 월요일날 일요일날 가온칩스 달고 이슈 나왔던 날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서 갭을 살짝 띄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주면서 요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줬었죠. 그때 기사가 바로 뭐였냐면은, 5월 20일? 이 5월 8일 정도 됐을 텐데. 이때인가? 20일? 이때? 예, 네, 이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온칩스 거의 뭐한 단일가에서 한5% 올라간 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해당 기사인데, 대놓고 여기서 삼성 파운드를 손잡고 차 AI 반도체 성장 잇는다.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랑 일론 머스크가 만나가지고 삼성의 물량을 다 댈지 아니면은 TSMC랑 양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AI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왔고 어제 5시 반에 얘기 또 나왔죠. 그러면서 가온칩스가 단일가 또 끌어올렸어요. 110조 AI 반도체 시장 꽂힌 삼성. 고객사 선점해가지고 파운드를 리더십을 노린다. 최근에 무슨 발표인지, 아, 이거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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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였습니다. 예. AI 반도체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걸 보면은, 뭐 아직은 이르지만 이 AI 반도체 쪽이 조금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온칩스 영상을 뭐 찍고 있어서 뭐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실 저도 우리 이때 계속 봐왔잖아요. 이거 박스권이다. 아직 시세 아직 안 나온 거다. 나오기 시작하면 4만 원 이상부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도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AI 반도체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온칩스를 엮은 건 5월 달이에요. 요때입니다. 이때는 계속 ARM, 뭐 디자인하우스 이런 뭘 실제로 뭐 고객사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완전 시장에서 이렇게 확 집중시킨 적은 5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5월 달에 뉴스들 내보내면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 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때 뭔가 이 가온칩스가 막 엄청나게 막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뭐 거래를 엄청나게 터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천억, 이천억 정도 계속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충분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이 해서 움직이는 AD 테크놀로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뚫어버렸죠. 예. 이것도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쭉쭉쭉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 종가도 아주 예쁘게 마감을 시켜놨죠. 이런 또 지지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에서 종가를 그냥 딱 맞춰서 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또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주주분들, 뭐, 비록 여러분들이, 무료종목 신청은 잘안 해주시지만, 뭐, 저야 뭐, 저 나름대로, 예, 나중에 또큰 소리 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 농담이고, 예, 가온칩스 주주분들 잘 돼가지고 좀 좋은 수익으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또 주식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 남들이 이제 코프로에 코프로비엠으로 막 이럴 때 나는 이제 그때 가온칩스로 수익 많이 냈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이 되면은 진심으로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 있다면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오늘 뭐 양봉이니 음봉이니 이런 것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사를 계속 급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 사실 경사가 높으면 언제든지 급락도 수반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항상 어느까지는 수익을 챙겨두겠다라는 기준점만 여러분들이 잘 세워두신다면 가온칩스는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추적해 나가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또 주도주 매매 또 4일차가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오늘 4일차였죠? 저희가 오늘 또 두 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4거래일 동안 다섯 종목 깔끔하게 전 종목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는 시장이 말해주는 대로 2차전지 다섯 종목, 2차전지인 종목들로만 수익을 다 냈어요. 또 반도체도 또 건드려 줘야 되는데 이번 주 사실 워낙 2차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시장의 상황에 맞게 주도주급 종목들로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진행하죠. VIP와 똑같이 일주일 체험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가온칩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